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사실 정부 발표 전부터 이 시장의 파장을 두고 논란이 컸던 부분입니다만 이 발표 이후엔 논란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적용 대상 지역은 대폭 확대됐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고요. 느닷없이 바뀐 적용 시점은 또 소급 적용에 따른 반발을 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값 안정 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거주 안정이란 정부의 도입 배경 이 설명은 여전히 의문의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엉터리 통계 논란으로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관련해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강민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권일 부동산 인포 리서치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 이후 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 분위기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예, 일단 뭐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 지난달부터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라서 뭐 매물 가격이 확연하게 낮아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강남권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에서는 소폭 가격이 하락한 매물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들의 관망세는 이제 더 견고해지면서 매수 문의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요. 그 정부 발표가 아직 이루어진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태라서 아직 시세가 뭐 크게 뭐 몇 퍼센트 하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매수자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하락 소식이 더 확대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의 새 아파트와 또 일부 저평가됐던 일반 아파트들의 움직임은 요즘 어떤가요? 예, 지난달 그 도입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이후에 그 재건축 단지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에 대한 문의가 한동안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강남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음마 아파트보다는 그 인근에 있는 새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는 게 현지 이제 부동산들의 얘기였고요. 다만 이제 그 적었던 매물들 자체가 매도자들이 다시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태여서 매물을 찾기가 좀 쉽지 않고 있고요. 발표 이전보다 매수자들 같은 경우도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나서기보다는 물건 가격을 좀 파악하는 선에서 지금 시장을 좀 주시하고 있으면서 양쪽 다 좀 관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이번 주 초 발표로 이제 곧 10월이면 이 상한제가 본격 시행될 텐데 그러다 보니 분양을 서두르는 재건축 단지들도 보이는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후분양을 고려했던 건설사나 정부 사업 조합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선분양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이제 판단하는 모습들도 나오곤 있습니다. 실제로 후분양을 결정했던 강남구 삼성동의 상하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이달 총회를 통해서 선분양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고요. 올해 이제 11월이나 혹은 이제 후분양까지 고려했던 강동구 둔촌주공도 적절한 분양 시기를 관련해서 그 재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최대한 규제를 피하고자 하겠지만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이마저도 쉽지 않을 텐데 이 몇몇 단지들에선 사업을 잠정 중단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 시장 판단은 좀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사업 초기에 있는 단지 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완전히 중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무기한 연기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좀 커지고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사업이 일정 부분 좀 진행된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일몰 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일몰 비용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그 부과될 것이냐, 얼마나 부과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잠깐 분쟁의 좀 소지가 있고요. 내년부터는 또 정비사업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맞물려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정비사업 사업장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분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두 박사님, 방금 앞서 들으신 대로 각종 이 정비 사업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 특히 이 재건축 시장이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조합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각 단지들마다 사업의 진행 속도도 다를 것이고 또 실제 이제 어느 정도 관리처분 인가까지 난 단계와 그 이전 단계로 또 크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의 대책 소개에는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전의 단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그동안에 많이 검토되었던 대안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후분양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또 임대후 분양 방식이라든지 또 1대1 방식이라든지 예. 리모델링 방식이라 등등해서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논의도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각 또 조합원들 사이에 있어서도 이 사업 자체를 정말 조금 전에 나온 대로 예, 예. 계속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중단을 할 것인가, 또 중단을 했을 때 추가되는 그런 많은 그 금융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세하고도 나중에 이익이 기대될 수 있는가 하는 시장 전망에 대한 입장들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조합 내부에서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사업을 계속 할지 말지 좀 기로에 놓였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분양가 상한제가 이 본격 적용되면 박사님 조합원들이 예상한 분양가에 큰 변동이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느 정도로 추산을 좀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쉽지 않은 상황들인데요. 국토부에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시뮬레이션했던 그런 결과들을 들어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20%에서 30% 정도의 현재 시세 대비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는 식으로 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결국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이제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현재 시세라는 부분도 변동성이 있는 데다가 예. 또 기존에 이제 사실은 허그라고 하는 그 분양 보정 단계에서 이제 받았던 어떤 그 여러 가지 분양 가격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과도 연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세 대비 어느 정도의 가격의 다운이 될 것이냐, 하락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관리 처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분양 물량에 대한 부분과 각 또 조합원들의 이익 권리 부분에 대한 귀속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그런 분양가가 상당히 치밀하게 계산돼서 나온 것들인데 예. 그런 부분들을 원점에서 다시 계산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 이야기대로 약 20% 내외의 가격 하락을 예상해보면 크게 오차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정부의 20, 30% 떨어진다는 그 예측 대체로 좀 맞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문제는 이미 관리 처분을 하고 이주를 시작한 단지들일 것 같습니다. 이번엔 변호사님께 예.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상한제 적용 시점이 달라지면서 일부 단지들은 지금 소급 적용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옛날에 이제 관리 처분 단계였는데 지금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단계로 그렇죠. 시간이 이제 늘어가면서 이미 예. 관리 처분을 받은 그 재건축 조합까지도 이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은 소급 적용이 되는 거고 이미 또 이제 이주를 철거나 이주가 되기 전이라면은 예예. 이 사업성을 따져갖고 이거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재고할 수라도 있는데 네네. 이미 이주가 돼갖고 뭐 집을 다 이제 부순 데서는 거주비 또 비용이 또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예예. 이걸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마 그걸 알고 어차피 이런 제도를 만들어도 이미 시작된 그 조합은 계속 갈 것이다. 그러니까 공급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급 적용이 예상된 단지들을 중심으로 네. 재산권 침해 논란도 지금 일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일단 국토부는 확정된 재산이 아닌 기대이익일 뿐이다.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단순한 기대이익이 아닙니다. 사실상의 재산권 침해가 맞다고 보입니다. 네. 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그 보도 자료를 보면은 예. 이 기대이익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그 결정문에 나온 그 용어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아전인수식으로. 근데 거기서 말하는 기대이익이라는 거는 이게 아주 불투명한 거. 그러니까 막연한 어떠한 기대이익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재산권으로 될지 안 될지 전혀 아무도 알 수 없는 경우의 기대이익인데 예. 지금 이 정부에서 그 요번에 말한 그 입법 예고한 그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면은 사실상 조합원들한테는 현실적으로 수억 원에서 많게는 뭐 10억 원 이상까지도 손해가 올 수 있는 바로 직격탄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게 단순한 기대이익이냐 저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이고요. 예를 들자면은 뭐 광업권이라든가 농업권 심지어는 뭐 소음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영업상 손실 뭐 이런 것도 그러면 다 기대이익이 될 수 있냐 이거죠. 반문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의 재산권 침해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그 해석과는 좀 다른 예.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다.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박사님, 일부 단지에서는 조합원이 분양가가 지금 일반 분양가보다 더 높은
역전 현상도 전망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조합원들의 기존 자산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이제 관리 처분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이 돼서 지금 계산이 됐는데 예. 일반 분양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많은 또 건설사들의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반영이 된 그래서 기본형 건축비에다가 토지 대금에다가 사실은 이제 어느 적정 이윤이 이제 가미된 예. 그러한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이 이제 결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실제 이번에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토지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감정 평가 가격으로 한다고 하긴 하지만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지금 적용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 주변 시세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형성될 가능성들이 있고요. 또 기본형 건축비라는 게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하고 있지만 상당히 제한된 금액으로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일반 분양가 자체가 조합원들에 대한 좀 어느 정도 그러한 아까 사업에 대한 어떤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된 그런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역전현상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슈다. 그런 부분을 좀 근거를 들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합원으로서는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추가 분담금 부담도 지금 커진 상황이죠. 그렇죠. 그 일반 분양 우리 그 국내의 재건축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는 일반 분양분의 충분한 수익을 통해서 예. 전반적으로 재건축에 있어서의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쪽으로 그리고 거기서 수익도 남기는 쪽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준공되고 난 뒤에 그 주택 자체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에 접근하면서 나오는 이익도 있겠지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일반 분양가 자체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거의 한 30% 정도 만에 하락한다고 본다면은 예. 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의 하락분 자체를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어떤 수단으로서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 하락분의 상당 부분을 결국은 조합원들이 각자가 분담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예상되고 계산된 어떤 그런 분담금보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당연히 지금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집을 살고 싶은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내야 될 돈보다 더 추가로 낼 수 있는 네. 그런 제도가 돼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는 이번에 이 질문을 좀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이 규모에 따라 반발이 일단 당연히 커지는 건 맞을 것 같고 실제 이와 관련한 집단 소송 분위기, 집단 소송 움직임이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이제 입법 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어떤 뭐 분양가 상한제 상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결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집단 소송이나 뭐 헌법 소송 같은 거를 제기하지는 않을 분위기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 법령이 이제 시행됐을 때 10월 이후에 예,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만약에 10월 달에 이게 시행된다면은 당연히 이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지난번에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했습니다. 예. 그것도 역시 말하자면은 장래 이익을 미리 이걸 계산해 갖고 그거 거기에 대한 사실상의 세금을 부과한 거거든요. 심지어는 거의 50% 가까이 부과를 했는데 예. 그렇다면은 반대로 이거는 장래 이익에 또 손실을 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에서 이거를 뭐 공공법리에 의한 재산권을 어떠한 일부 규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예.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거는 정부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나중에 집단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특히 헌법상으로는 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이런 규제는 법률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지금 법령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대통령 명령으로. 그렇다면 이거 역시도 헌법에 어긋나고 결국은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거는 과연 이 조합원들의 이 재산권이 정말 법률상 재산권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단순한 기대권이냐 예. 이거에 이제 쟁점이 될 텐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랑 좀 모순이죠 정부에서 하는 예, 게 예. 그러니까 그게 기대이익이 아니라 재산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매겼다면은 이거 역시도 재산권으로 봐줘야 되는 게 이게 법률적으로 통일된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앞서 뭐 정부가 내세웠던 이 재초안 이슈와도 좀 상충되는 분위기가 예, 상충 분명히 있고 10월 이후에도 분명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전문가인 변호사님께서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토부가 내세우고 있는 논리 사실 조합원들 입장에선 반발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내세웠던 배경
집값 안정을 위한 분양가 통제였습니다. 또 하나가 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였는데요. 그런데 이 주거 안정 부분에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박사님, 예.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실제 시장 가격보다 지금 낮은 가격에 청약을 할 수 있어서 좀 이득일 것 같은데 네네. 실제 분위기는 좀 냉랭하다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왜 확대 적용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예. 되는데요. 그것은 정부가 기대하는 바는 그것을 통해서 주변 시세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게 사실은 정책의 주된 목표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실제적인 어떤 결과치가 실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일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유축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 분양분 자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가격이 다운이 되겠죠. 아래가 하락이 되겠지만 예. 주변의 시세에는 일반적인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무주택자가 청약 시장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100% 가점제로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 가운데 있어서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 그리고 어느 정도 30대 정도, 뭐 40대까지도 뭐 포함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청약 가점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점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많은 일반 분양분으로 나오는 물량 가운데서도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내 주택으로서 기대감을 가지고 청약을 하게 되는 그 진입 단계에 있어서의 점수가 사실 그 기본적인 당첨 가능성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가운데 있어서도 사실은 나이가 적거나 또 미혼인 상태에 있거나 그런 분들은 상당히 이번에 혜택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대단히 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무주택자의 실소유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 안정 가운데 자기가 주택 마련의 기회를 좀 더 당길 수 있느냐는 보다 냉정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청약 시장에서는 그와 반대의 네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변호사님, 젊은 층의 무주택자들이 좀 불리할 수 있다는 이 지적을 두 박사님께서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떤 시각으로 좀 봐야 될까요? 예, 원래 이제 청약 가점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무주택 기관. 그게 이제 1년마다 2점씩 붙고요. 그다음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인데 그건 또 1년마다 1점씩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양자 수가 또 중요해요. 예. 근데 이 그 젊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가지 요소 어느 것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가입이 오래된 어르신들보다는 그렇죠. 짧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도 짧을 예. 수밖에 없고 부양가족 수는 거의 제로에 가까울 구조적으로 거고요. 점수가 날 수밖에 예.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 네. 또한 지금처럼 이제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게 많을 때는 또 대출 받기도 또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은 수입이 적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젊은 신혼부부가 이 제도로 인해서 실질적인 이득은 거의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 주택 공급과 연계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두 박사님과는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 이슈를 다뤘던 얘기인데요. 사실 대다수 전문가들이 분양가를 눌렀을 때 장기적으로 공급 감소가 이어지고 이를 통해 집값이 더 뛸 것이다. 뭐 부작용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박사님, 왜 정부는 이 감소 주택 감소 공급 부작용을 부정하고 있는 걸까요?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시장에 오히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작용이 결코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국토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서 하나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많은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아마 장관님인지 아마 그 정책 당국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우리가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적용을 했을 때 실제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줄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주택법에서 보게 되면요. 인허가를 받고 난 뒤에도 여러 가지 건설사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착공까지는
기본적으로 5년간 그것을 검토해보고 5년 안에만 착공하면 된다는 그런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건설사라든지 또 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착공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야기한 매년 인허가 자체가 바로 착공으로 이어지거나 준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즉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수치상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급 부족의 우려감들은 전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연초에 있어서의 예. 분양 계획보다는 물량이 40%에 머물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들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보도자료 안에 있었던 그 규정까지 지금 잡아내셔가지고 이런 간극이 좀 있다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부가 이 정책의 명분에만 집착해서 지나치게 분양가 상한제 효과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각도에서 이제 예상될 수 있는데요. 사실 시장에 주는 충격파는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사실은 서울과 같은 이런 도심지에 있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제외하고 신규 공급할 수 있는 택지는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정부는 30만 호의 신도시로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대체 가능한 여부에 있어서는 저는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상한제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때 되묻고 싶은 게 만일에 시간이 지나서 이 부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정책 당국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국민들의 실망감이나 고민들이나 또 재산상의 손실이나 기대했던 이익들이 확보되지 못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감당할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 정책에 있어서 당위성과 효과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보여줬더라면 국민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평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실제 주초였죠. 월요일 날 정부 부처와 여당 일각에서도 당장 이 당정협의에서 이걸 발표하기에 앞서서 여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저희도 물론 했습니다만 시각차가 상당히 존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한제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일 것 같은데 규제의 강도가 좀 완화될 가능성, 실제 10월 전까지 좀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번에 그 홍남기 그 부총리가 마치 그 조율이 다 된 것처럼 이제 그걸 봉합은 했지만 네네. 사실상 그 기재부하고 지금 국토부하고는 완전히 그 상반된 입장입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당장 내수 시장이 얼을 거고 예, 경기가 예. 악화될 게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은 분명히 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거를 강행을 했거든요. 물론 아직 기간이 10월까지 뭐 조금은 있지만 네. 뭐 앞으로 뭐 조율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큰 틀에서 이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선진 외국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뭐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조차도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 이 경제에 엄청난 파장 효과가 있을 텐데 좀 정부에서 신중하게 이거를 좀 조율을 해갖고 가능한 한 충격이 적게끔 좀 완화시켰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나라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누르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도 없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박사님께는 끝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에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콕 집어서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이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부분이 공공택지에 잘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인 상태에서 기존의 어떤 규정 정도로 해서 저는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이 재건축 과 관련해서 특히 그 분양가 상한제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나 우려는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굳이 이쪽에 분양가 상한제를 밀고 나가겠다면은 기존에 있는 재건축에 많은 장애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진단 기준 강화라든지 네. 실제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다 좀 완화함으로써 꾸준하게 공급 물량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아야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시장에서 불안감은 해소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본래 원리 원칙대로 적용되어 버리게 되면 상당수의 일반 분양 물량들은 전매 제한에 걸려가지고 시장에서 결국 사라지는 상황이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예. 그래서 우리가 매물 잠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시장에 있어 공급 부족과 연결되는 그런 불안감들을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원점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고해 보실 것을, 아직도 시간은 10월달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예. 그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도 좀 숙려를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